무형문화재인 진천 용목리 농요가 사라질 위기입니다. 보존 회원 간 갈등 때문에 수억 원을 들인 전승관도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보도에 정재현 기자입니다. 논에서 울리는 구성진 소리.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충북 무형문화재 용목리 농요입니다. 지난 1999년 복원된 뒤 상을 휩쓸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해마다 열던 시연회 등 모든 활동이 올해부터 돌연 중단됐습니다.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8억 7천만 원을 들여 지은 농요 전수관입니다.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이곳이 6개월째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. 회원들 간의 갈등으로 보존회는 해산되고 기능 보유자 2명과 전수조교 등 5명만 남았습니다. 이들은 매년 수천만 원씩 나오는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전승관을 불법 임대한 전 임원진의 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시 이어받을 문화재 재산을 그 사람이 하나 욕심으로 또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무지하게 안타까운 거죠. 전 임원진은 지원금 지출 관련 모든 자료가 있고 군 감사도 받았다며 고령 회원들의 활동 포기와 차별 대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존회를 새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. 전체 종목을 지정한 거거든요. 개개인이 다 이 종목의 구성원이 걸려요, 그렇죠? 근데 지금 뭐 아닌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와가지고 해면 그 용목리 농요 보유단체는 아니잖아요. 충주 중원 마수리 농요도 5년째 중단된 상태여서 전통 문화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